어렸을 때 나는 어떤 감정들은 특정 공간에 붙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옥상에서만, 벽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날 내가 미술실에서 느낀 감정은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낀 적이 없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 감정을 미술실이라고 이름 붙이고 나만의 수화를 하나 만들었다. 설렘으로 심장이 두근거려서 폭발할 것 같으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 같은 익숙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제16회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정은 작가의 산책을 듣는 시간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소리가 없는 세상, 고요의 세계에서 살아온 소녀 수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장소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는 막막한 슬픔은 옥상, 숨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은 기분은 벽장, 세상이 온통 흑백으로만 보이는 소년 한민을 만났을 때 느낀 설레이는 마음은 미술실입니다. 수지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과 마음을 공간의 이름으로 대신해 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에는 영화관, 한없이 게을러지는 포근한 기분은 침대, 고독하지만 몰입하는 즐거움, 그 마음에는 책상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공간과 닮아 있나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정대권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대권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20년 한경 신춘문예 장편소설 부분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첫 장편소설 GV빌런 고태경을 최근 출간했습니다. 또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계셔요. 다큐멘터리 To All Hip Hop Kid와 극영화 사보라와 메이트를 연출하신 바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 책이 4월 말에 나와서 네. 이제 뭐 코로나 관계로 뭔가 이렇게 독자를 만날 그런 네. 기회는 없었고요. 대신에 SNS로 열심히 그 검색을 매일매일 하고 네. 4, 5월을 보냈고 네, 6월 한 달 동안은 또 단편 소설을 하나 이렇게 썼고 요즘에는 이제 장편 소설을 네. 다음 거를 쓰려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독자 반응 있으세요? 독자분들이 좋게 네.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네.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아서 네. 좋았는데 네. 뭐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이거를 영상화를 막 고려하면서 쓴 작품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읽으신 분들이 이게 영상화를 하면 좋겠다고 맞아. 한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욕심도 나고. 아,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소설을 읽으면서. 네. 네. 그 한경 신춘문예 장편 소설 당선작인 GV빌런 고태경에 네.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건데요. 네. GV는 관객과의 만남을 뜻하는 거죠.
근데 관객들 중에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이들을 GV 빌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인 조에나 감독이 GV 빌런인 고태경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이 이야기를. 네.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원래 영화 쪽에 있으면서 소설을 이렇게 뭔가 정식으로 배워보거나 이렇게 써본 적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그냥 소설을 읽는 건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뭔가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제 영화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힐링 캠프처럼 뭔가 이렇게 창비 학당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글쓰기 수업 같은 거를 다녀오고서는 되게 뭔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녔다기보다는 약간 거기서 뭔가 글감도 이렇게 얻고 이렇게 어떤 자기 이렇게 환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천을 해줘서 저도 이렇게 듣게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뭔가 소설을 배운다기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단편 소설로 뭔가 이렇게 등단을 하거나 이럴 목적이신 분들이 좀 화평 위주의 이런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마감이 주어지니까 뭔가를 이게 소설인가 싶은 걸 끄적여서 냈었어요. 그때 이제 완성을 못하고 냈던 게 지금 이 소설의 4장에 있는 여의도 알바하는 장면인데 그거를 이제 써놓은 지 한 완성도 못하고 이걸 뭐 어디 내야지 이런 생각도 못하고 또 2년 정도 흘렀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고태경 씨와 뭐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장편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단편이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단편이었다기보다 그렇게 뭔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이거를 장편으로 하고 싶은 욕망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영화하는 학생들 이야기, 또래들 이야기에 뭔가 좁은 이야기에 갇혀서 이거를 장편화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그 2년 동안에 실제로 그 노인센터에서 어르신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접한 연령대나 좀 세계가 조금은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고태경 씨를 생각할 수 있었고 고태경 씨라니까 이상하네요. 고태경 선생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플롯이 이렇게 확 풀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노인분들 영상 가르치는 장면도 소설에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에는 고태경 선생님도 나오시지만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조혜나 감독이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봐도 여러 가지 설정이 작가님과 겹쳐지는데 성별은 다른 거죠. 여성이고. 여성으로 주인공을 설정하신 이유와 또 쓰면서 또 어떠셨는지 여쭤본다면. 네. 그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그랬는데 제가 어쨌든 처음으로 소설을 쓰면서 뭔가 당시에 제가 어쨌든 영화 작업도 못하고 있는지도 꽤 오래됐고 당시에 어쨌든 개인적인 일들도 있었고 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좀 미워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절에 자기를 뭔가 이렇게 이건 나야 하면서 드러내기가 독자들이 이 주인공을 화자를 좋아할 것 같지 않고 뭔가 용기가 안 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성별이 다른 걸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겪은 감정들을 재료로 쓰지만 그래도 이건 픽션이야 라는 저에게 좀 이렇게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었고 제가 평소에도 보면은 주변에 뭐 제가 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남성 친구들하고 별로 대화할 뭔가 거리가 없어요. 네. 그냥 주변에 이렇게 여성 친구들이 많고 여성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게 더 편하고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뭔가 화자의 목소리에 그게 더 이렇게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뒤에 추천사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 화자를 해서 거리를 두는 설정이 이야기의 객관성이 확보됐다 이런 구절도 있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셨어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빌런에도 또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네. 나 이렇게 영화 많이 알아 하는 지식을 뽐내는 분도 계시고 사생활 질문하시는 파파라치 유형도 있고 뭐 그 장면은 이렇게 찍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훈계, 평가 유형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고태경 선생님은 딱 네. 서두가 있으시죠.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GV 때 어떠셨어요? 제가 감독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했을 때 겪은 것들은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힙합하는 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저와 그 출연진 래퍼들이 같이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이제 관객분들 중에서 그 출연진과 저에게 프리스타일 랩을 해달라 뭔가 이런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적이 꽤 있고 그럼 어떻게 거절을 하세요? 그게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제 뮤지션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못한다 이런 식이었지만 실제 그 래퍼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자존심도 있고 뭔가 신뢰 굉장히 신뢰되는 그런 건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배우한테 연기를 해보라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사자들은 조금 정색하던 적도 있고 관객석에 이제 친구인 뮤지션이 보러 왔다가 좀 이렇게 성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근데 그분은 그냥 그 관객분은 그냥 그게 신뢰가 되는 건지 모르고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있었고 네. 근데 뭐 제가 그냥 관객으로서 참여했던 수많은 GV에서는 그냥 일장연설 타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질문을 여러 개 하시면서 굉장히 길게. 그렇죠. 네네. 저도 독자의 만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지 제가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조혜나 감독이 빌런들에 대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투덜대니까 그 조혜나 감독의 친구인 승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 발언권 없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순간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작가님께서도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태프분들도 다들 이 책 읽고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도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따뜻한 시선, 발언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목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근데 따뜻한 시선으로 막 이렇게 봤다기보다는 확실히 저 스스로도 관객으로서 관객과의 대화에 갔을 때 좀 질문을 하고 싶다가 그냥 민망해서 소심해서 그냥 안 하고 돌아온 적도 많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제 랩을 한다고 10대 때 그 홍대에 막 놀이터에 랩하는 모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도 중학생 때는 경기도에서 서울에 이렇게 홍대 신촌에 가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인터넷 모임 같은 거에 그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때 그걸 막 1시간 넘게 걸려서 가서 막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랩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나 이제 막 프리스타일 랩을 하고 하는데 막 쭈뼛쭈뼛 하다가 하고 싶은데 네. 소심하게 안 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막 후회하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반영으로 뭔가 관객과의 대화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길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들어달라는 거다. 그 순간에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봉준호 감독님의 GV가 열리면은 그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동안은 봉준호 감독님도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게 아닐까. 내 얘기를 들어줘. 네. 맞아요. 들어줘야 되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 이제 소설 속의 진짜 빌런은 사실 조병훈 교수 캐릭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린 영화를 찍으면 구린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제자들한테 하는 인물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자꾸만 불행한 기분이 들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감정을 주는 캐릭터. 네. 이거는 창작자가 아니어도 사회에서도 겪게 되는 일 같은데 작가님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나요? 네, 뭐 그렇죠. 그 실제로 이렇게 모델이 된 그런 이렇게 제가 나왔던 뭔가 학교에서 그런 걸로 악명이 높은데 뭐 명목상은 이제 스파르타식의 어떤 그런 혹독한 교육이긴 하지만 성향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자기를 그나마 잘하는 면을 칭찬해주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혹독하게 해서 더 자기를 막 몰아붙여서 더 발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자기가 이제 내재화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못난 걸 만들었다고 하는 마음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작가님 얼굴 너무 어두우세요. 말씀하시는데 마음 네. 어떤 각오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느낌. 아, 네. 맞아요. 그렇게 너무 비난과 그런 것을 교육법으로 삼는 네, 네. 기죽이고 네, 뭐 네. 이렇게 그런 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네. 그런 부작용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또 소설에는 이런 문장도 등장을 합니다. 유튜브 브이로그 시대에 두 계절 동안 돈 한 푼 벌 수 없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니 재개발되고 있는 풍경들 사이에서 내가 멸종된 공룡의 화석처럼 느껴졌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영상의 시대에 소설을 쓴다는 것도 비슷한 감정 아닐까요? 혹시? 네. 제가 뭐 소설에 걸음마를 뺀 입장이라서 사실 뭐 이렇다 차이를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확실히 어떤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유튜브도 뭐 10분짜리 예를 들어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대적인 관객이나 독자나 시청자나 만나는 그게 너무나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이게 그냥 읽는 사람 없이 메아리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설은 이렇게 첫 장편이지만 어쨌든 출간이 되어서 독자들의 반응도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렇게 조금 공감하셨다는 반응도 읽고 그래서 좋았는데 최근에 그 단편 소설을 낸 것이 웹진에 실렸는데 I Tinder You. 네. 네. 이게 뭔가 홍보를 안 했었어요. 그냥 제가 안에 조그만 SNS에서도. 근데 이곳을 뭔가 읽고서 네. 아쉬움이라든지 어쨌든 뭔가 읽고서 어떤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관계자들은 읽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독자분들이 읽으셨을까? 어떻게 읽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심지어 뭐 악플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다른 작가님들은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그 저는 이 글쓰기라는 작업이 되게 마이너의 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는 뭐 백만 천만 하지만 책은 만부 나가기도 힘든 세상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설명서 같은 것도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문장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 때보다는 확실히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점점 더 외로워지실 건데 그래도 충분히 좋은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떠세요? 시나리오 작법이랑 소설 쓰기랑 어떤 차이나 뭐 그런 점이 있는지. 제가 그 시나리오를 쓸 때 굉장히 작법서 매니아였어요. 아, 그래서 네. 뭐 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그 작법서들을 읽는 게 네. 자기계발서 읽는 마음과 비슷하다. 이거를 읽으면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뭔가 네. 그런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작 쓰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래서 소설을 어쨌든 이제 처음 쓰면서 그나마 제가 장편 소설을 쓰겠다고 이렇게 달려들 수 있었던 거는 시나리오 쓰던 어떤
그러니까 플롯을 계속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걸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뭔가 수업 같은 데서 그 소설가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소설에서도 어쨌든 연출이라는 말을 쓰고 결국에 뭐 장면화를 해야 되는 거, 뭐 말하기보다 보여주기를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았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뭔가 예산이나 이런 생각 없이 그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맞아.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다 묘사를 해야 되는 것에 또 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네. 심리 묘사 뭐 이런 것도 다. 근데 글쓰기 근육이 이미 충분히 되어 계셨기 때문에 장편도 이렇게 뚝딱 쓰셨 뚝딱은 아니셨겠지만 딱 장편을 이렇게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플롯을 짠다든지 뭐 서사에 대한 훈련이 다 되어 있으셔서 네. 그럼 영화 연출하시다가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은 계기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 어쨌든 조금 일적으로 약간 좀 안 풀리는 게 있었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개인적인 뭔가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인 무너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썼나 생각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앞이 되게 깜깜했는데 진짜로 몰두할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몰두할 게 필요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욕망이 이렇게 끓고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플롯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작년 한 해를 온전히 몰두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거창하게 뭔가 소설가가 돼야겠다, 뭐 책을 내야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정말로 몰두할 게 필요했고 제가 진짜로 정말로 혼자였어요. 그냥 진짜 사회적으로 뭔가 아무 소속도 없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500매를 넘어가니까 얘랑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인물과. 네. 이 얘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구나 하면서 그래서 되게 그 즐거운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작가님에게 필요한 일이었던 거네요. 소설 쓰기가 그 네, 시기에는. 네. 그렇죠. 네.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니 되게 고립감과 외로운 인물이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나가는지가 주는 위로감이 되게 큰 소설이어서 네.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보내는, 견디는 방법으로 소설을 쓰신 거잖아요. 네. 비슷하게 지금도 뭔가를 이제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께 넌지시 건네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뭘 이렇게 뭔가를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저도 지금 이제 또 엄청 헤매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한번 자기한테 어떤 기회를 준다는 마음? 뭔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각자의 여건상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라는 뭔가 이 한국 사회에 그런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작가의 말에도 쓴 건데 어쨌든 매일같이 거기 도서관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그게 위로가 됐어요.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뭔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둬야 되지 않나. 같이 하는 사람이든 적극적으로 찾기를 네. 추천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GV빌런 고태경을 추천합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네.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소설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소설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영화 같을 줄 알았는데 OK는 적고 NG만 많다. 편집해버리고 싶은 순간투성이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영화의 OK컷이 아니라 NG컷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생이라는 것인데
이번 소설에서 작가님에게 최고의 오케이 컷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 하나만 네. 꼽아주신다면?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실제로 쓰다가 정말로 영화 찍을 때 뭔가 다 이렇게 배우에게 이렇게 연기를 시키고 카메라를 돌리고 나서도 이렇게 명쾌하게 오케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은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이게 뭐 사람 연출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 순간이 드물게 있는데 뭐 이 부분을 쓰고서 실제로 쾌재를 불렀던 부분이 그 고태경 선생님을 이제 주인공 조혜나가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따라다니다가 고태경 선생님이 영화 제작자한테 수모를 당해요. 맞아요. 네, 수모를 당하고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근데 극장에서 본 영화는 또 되게 암울한 내용이고 그래서 담배 피우면서 고태경을 찍는데 고태경 씨가 이제 속내를 이제 조금 드러내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찍고 있는 자기 자신도 좀 이게 다큐가 참 못할 짓이다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내용은 써놨다가 이제 퇴고를 하면서 카메라가 꺼지고 그 카메라 액정에 이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그거를 이제 장면처럼 이렇게 썼을 때 되게 아, 오케이 막 이렇게 되게 이거는 이렇게 잘 건졌다 이런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고태경 선생님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듯한 그 느낌도 들었고 네. 네, 말씀하시니까 정말 저도 그 부분이 떠오르네요. 네. 조인하 감독이 고태경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데는 조인하의 인생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초록사가라는 네. 영화가 있었는데요. 작가님에게도 그런 영화 혹은 소설이 있을까요? 초록사과 같은? 이게 실제로 그 초록사과의 모델이 되는 영화가 있는데요. 되게 민망하지만 실제로 그 한국 영화 중에 네. 강희관 감독님이 연출하신 사과라는 작품이 있어요. 문소리 배우는 네. 2005년도 작품인데 네. 문소리 배우, 이선균 배우, 맞아. 김태우 배우가 아주 풋풋했던 시절에 아직 이렇게 엄청난 스타가 되기 전에 이렇게 나온 영화인데 그때 2005년도인데 완전히 그 문소리 배우 원탑에 완전히 진짜 최근에 나오면 더 주목받을 만한 그 연애 영화인데 완전히 그 여성 중심의 네. 시선에서 풀어나가는 영화인데 너무 좋아요. 약간 진짜 생활 밀착형 같으면서도 맞죠. 홍상수 감독의 영화같이 뭔가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굉장히 산뜻한데 정말로 리얼하고 거기에 흐르는 유머나 그 온도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도 그 영화 좋아해요. 네. 네. 그 영화 본 분이 별로 없는데 네. 저도 그 영화 봤어요. 네. 지금 조금 생각나는데 네. 어쨌든 그 현실의 사과라는 영화가 초록사과가 된 거네요. 여기에서는 네, 뭐 물론 이제 소설에서는 그 더 시대 배경이 더 옛날 멜로 영화 스타일이고 뭔가 좀 이렇게 차용해서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썼죠, 네. 아,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I Tend to You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문장 웹진에 실린 단편 소설인데 네. 그 이 기회를 빌려서 I Tend to You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문장 웹진의 존재를 또 아시겠죠? 아, 뭐 아실 거예요. 어차피. 네. 그래서 7월호에 있는 단편 소설이고요. 그래서 I Tend to You라고 그 데이팅 앱인 틴더에서 만난 그 호와 소리라는 친구의 그냥 관계에 굉장히 지쳐있고 그 쉽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쉽게 헤어지고 하지만 그러면서 늘 이렇게 또 관계를 또 갈망하고 맞죠. 뭔가 이런 군상들을 좀 담은 네, 단편 소설입니다. 네. 저는 그 소설 읽고 나서 마음이 되게 좀 짠했어요.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얘기 들은 것 같고 네. 실제로 제가
친구한테 틴더를 추천해 준 적이 있다고 되게 비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서 왜 비난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 앱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상처를 받고 이게 모두 최진영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친구 얘기를 듣는 것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장 웹툰 가시면 정대건 작가의 아이틴더유를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온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여기 그 137페이지에 있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고태경 선생과 조혜나가 이제 실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네. 네. 그러면 정대건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고태경은 시선을 전방에 야경에 둔 채 말을 이어갔다.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미워했네.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건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차창 밖으로 강 건너편 여의도의 높은 빌딩들이 굳건히 서서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여의도 촬영 현장이 생각났고 빌딩들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조 감독은 말이야 좋은 기회를 얻었었잖아.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머릿속이 헝클어져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잘하고 싶었지만 잘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내가 확신하던 것들은 다 무너졌다. 그때 열악한 조건에서 작품을 찍은 건 내 선택이었다. 정말 좋은 기회였죠. 제가 다 망쳤어요. 그땐 사람들 원망도 많이 했는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내 입에서 메마른 소리가 나왔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생각에 잠겨 침울해졌다. 고태경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반반하자. 네? 고태경은 마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하자는 듯이 툭 말했다. 자네도 살아야지. 어떻게 다 자네 책임이야. 반반해. 상황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잖아. 내 탓만 하지 말고 세상 탓도 절반하자고. 고태경에게 위로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을 줄은 더욱 몰랐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밑줄 그어놨어요. 그 밑에 완성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모든 완성된 영화는 기적이야. 네. 이 부분 좀 밑줄 그어놨거든요. 소설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근데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반반하자는 이 말이 실제로 제가 막 저 자신에게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사실 뭔가 대단한 위로를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이 정말로 굉장히 이렇게 숨통이 트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몇 년간 박혀 있었고 이 상황과 맥락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만져서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만나회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최근에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요즘 어떤 것에 푹 빠져 계신가요? 요즘에는 영상도 안 보고 오히려 약간 진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냥 실제로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것은 그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가의 일, 그 에세이죠? 네. 작법서가요? 네, 에세이인데 반반. 네. 그래서 그 책을 사실 아주 예전에 그 시나리오 쓰던 시절에 좋다고 해서 읽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근데 거기서 그 책의 전반에 김현수 작가님이 이제 예로 들어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어쨌든 헐리우드 작법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빗대서 많이 이제 책의 전반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최근에 이제 장편을 새로 쓰려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그냥 그 책을 꺼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소설을 써보기 전이랑 또 소설을 어쨌든 장편 소설을 한 편 쓰고 난 뒤에 그걸 읽으니까 이전에 공감을 못하던 부분들에서 되게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더 많고 네. 더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책 되게 좋아해요. 네. 정말 글 안 써질 때 펼쳐보고 위로받고 하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영화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소설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면. 네. 앞으로 일단 장편 소설을 좀 진득하니 그래도 더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영화를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영화 어떤 굉장히 수많은 외부적인 여건과 기회와 이런 것들이 맞닿아야 되는데 어쨌든 좀 제가 진짜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소설을 좀 쓰려고 지금 열심히 끄적이고 있는데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네. 네, 결국 또 쓰시겠죠. 네. 네. 써야죠. 네. 아, 네. 정대건 작가님의 네. 다음 소설, 장편 소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지불빌런 고태경 이 책의 존재를 이렇게 일단 여기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빠르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이니까 많이 읽어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사태와 여름에 좀 답답한 기분이 드는데 잘 독서하면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뒤에 보면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저는 이 문장이 이 소설을 정말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GV 빌런 고태경을 읽으시면서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대건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야심찬 코너 문서음감회 지난주 대망의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차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황종곤 시인님의 사연으로 만든 강백수 시인의 신곡 클라이막스 후렴부와 전곡 감상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백수 황종곤 시인님 다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기다렸습니다. 네,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입니다. 네. 네, 저는 세상에 요정이 있다는 걸 믿게 된 황종곤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믿게 되었어요. 저번 주 음감의 일부가 나가고 난 후에 주변의 반응이 아주 또 뜨거웠다고 합니다. 예. 네. 아, 정말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저는 일단은 다른 반응보다 네. 빨리 이번 주가 와서 네. 전곡을 들려드리고 네. 황종곤 시인한테 음악을 선물을 제대로 해서 그 아기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이제 옆에서 관찰하고 피드백을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정말 잠이 들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근데 얘가 정말 신기한 게 네.
그 작은 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뭐 반짝반짝 네, 빛나는 네. 그게 버전이 되게 많습니다. 그 굉장히 활기차게 명랑하게 작은 별을 부른 버전이 있고 네. 나른하게 부르는 작은 별이 있어요. 근데 그 저번 때 강백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네. 애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가 봐요. 약간 나른한 노래는 잘 때 듣는 노래다. 신나는 노래는 내가 춤추기 위해서 듣는 노래다. 근데 그거를 틀어주니까 얘가 딱 그 베개에 딱 기대가지고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믿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황종권 시인을 정말로 아기가 많이 닮았거든요. 아. 네. 특히 성품도 많이 닮아서 아, 네. 뭐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박치기를 네. 해서 이마가 깨져서 왔다고요. 네. 멍이 들었습니다. 그 뭐냐 그 사실 오빠인데 오빠가 말을 좀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받아 버렸나 봐. 황종권 시인 또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서 아,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시심도 분명히 물려 받았을 것이다. 아. 그래서 아빠 시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더 즐겁게 들어주지 않을까 아니면 또 어떤 감각을 또 새로이 체험해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됐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번 주 일부를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황종권 시인님의 사연을 요약해 드릴게요. 시와의 사랑에 빠졌었던 등단 10년 차 시인 황종권 시인님께서 최근에 육아라는 또 다른 삶의 궤도에 접어들게 되셨는데요. 처음에는 막연히 좋고 신비로웠던 육아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방황의 길로 들어섰다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적적하고 갈 곳 없는 마음을 강백수 시인님의 맑은 위트와 청아한 목소리로 곡을 만들어서 듣고 싶다는 사연이었어요. 노래를 듣기 전에 먼저 강백수 시인님께서 이 사연을 듣고 고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황종권 시인님 시집 당신의 등은 엎드려 울기에 좋았다에 수록된 작품이죠. 네. 고향이면 다 된 거지. 이 시를 황종권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고향이면 다 된 거지. 고향의 혓속에는 호랑가시나무가 자란다고 했다. 가시잎이 야성으로 뻗치면 보드라운 햇살을 빌려 그루밍을 한다고 했다. 고양이 눈에는 올리브빛 별자리가 녹아있다고 했다. 눈 어두운 것들이 그 몸에도 길 잃지 말라고 지붕 위를 사뿐하게 걷는다고 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고양이 발은 봄빛 곤이 들어간 꽃잎. 새침하게 나비를 튕겨내기도 하지만 잠 못 드는 계절을 쓰다머 주기도 하지. 가만히 있어도 나를 뛰어넘는 고양이. 아름다운 의미가 아지랑이처럼 사라진다 해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고양이가 뭐냐고 묻는 당신. 그건 나도 모르고 그냥 고양이면 다 된 거지. 네, 감사합니다. 강백수 시인님께서 네. 이 고향이면 다 된 거지라는 작품을 고르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향이가 한 말이 있어요. 삼봉이. 그렇죠, 삼봉이. 네, 우리 정도전 선생님에서 나온 네. 삼봉이가 있는데 육아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보호하고 또 그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안 해봤지만 제 상상은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고양이와 저와의 관계가 그런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간접 체험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이 작품을 골랐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동시적인 성향이 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들려줘도 굉장히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백수님과는 달리 원작자이신 황종권 시인님께서는 이 작품에 대한 이 설명도 들어보고 싶어요. 고향이면 다 된 거지. 작품을 쓰시게 된 계기나. 그러니까 계기는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 아픈 고양이를 보면서 그냥 네.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냥 너는 다 된 건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쓰게 된 건데 그 또 밑바탕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시집을 묶기 전에 이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가장 이제 시를 묶기 전 가장 최근 쓴 작품일 겁니다. 그게. 네. 근데 시들 보니까 제 시지만 너무 베베 꼬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 상태였고 도저히 그 언어만으로밖에 뭐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꼬인 사람 존재가 아닌데 네. 그리고 항상 그 저도 이제 외고에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시를 그렇게 어렵게 써요. 시를 시류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렵게 써야지만이 뭐 잘 쓰는 것처럼 네. 그래서 쉽게 쓰는 시가 한번 써야 되겠다. 쉽게 시를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아는 것에서 깊은 것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빼고 썼습니다. 그래서 강백수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와 네.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 쉬운 시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훨씬 더 직관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시들이 오히려 읽었을 때 쉽게 느껴지지만 훨씬 더 깊은 세계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황종권 시인한테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옛날에 집들이 가서 얘기 나누다가 그 아내분께서 이 시 좋아하시더라고요. 고향이면 다 된 거지. 네. 그나마 읽기 쉽다고. 저 근데 이 고향이면 다 된 거지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어떤 네. 그 만족감과 위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만 되면 다 된 거지, 너면 다 된 거지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청 들어보자 음감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황종권 시인님의 사연과 작품이 강백수 시인님의 음악 세계와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도입부를 들었고요. 오늘은 노래의 핵심 클라이막스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강백수 황종권의 콜라보 뮤직. 자, 이제부터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들어볼게요. 뮤직 큐. 지상의 아름다운 의미가 아지랑이처럼 모두 사라지고 만대도 너만 곁에 정말 좋아요. 예, 요리는 재료만 좋으면 거의 8알은 성공이라고 하던데 재료가 좋았습니다. 요리사가 좋은 것 같은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정말 힐링송 같아요. 네.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나로 다 된 거지. 뭘 더 네. 하려고 하지 말자. 그죠. 멋이 중헌디. 너무 애쓰지 말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좋았습니다. 곡을 만드신 원작가로서 이 후렴구의 매력 혹은 뭐 노래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사에서는 시를 변형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은 고양이 너는 무엇인지 몰라도를 막판에는 이제 나의 그대여로 바꿨죠, 고양이를. 그래서 꼭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의 소중한 어떤 존재를 그렇죠.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변형을 해봤어요. 그냥 너로 충분해 뭐 이런 네. 네. 세상에 뭐 다른 의미는 뭐 잘 모르겠고 네. 황종권 시인님의 소감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떠셨어요? 잠시 이렇게 그 신기루가 이렇게 딱 지나간 것처럼 맞아. 네, 이 공간이 그 아기가 꾸는 꿈속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들었네요. 정말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느낌이었고 저 바다가 보이는 어디 마루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불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림이 확 그려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좋았습니다.
모든 게 좋았던 걸로. 아, 네. 그 노래를 모두 다 듣지는 못했지만 도입부와 클라이맥스만으로도 강백수 시인의 음악과 황정권 시인님의 작품이 가진 매력이 정말 충분히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사연과 작품을 통해서 노래가 탄생하는 경험이 와, 정말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강백수 시인님? 그러니까 저는 하지 않고 살던 생각을 노래에 녹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저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지키는 존재, 무언가를 보듬어주는 존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았거든요. 저 살기 바빴는데, 근데 무언가를 지키는 입장에서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황정권 시인과의 콜라보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 네. 황정권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우문현답일 수도 있겠는데 보통 뭐 이렇게 신앙송 하면은 딱 음악을 깔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정말 이렇게 언어 뭐 순결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시가 음악인데 무슨 음악을 까느냐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뭐 시가 먼저냐 노래가 먼저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이서 어떤 그 동등한 선에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시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노래가 채워주고 그 노래가 전달하지 못한 어떤 이미지들은 시가 전달하고 맞아. 그래서 최고의 노래이지 않았나 올해 들은 것 중에 맞아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훨씬 더 이렇게 다면적이고 풍성해지는 느낌 저도 느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황정권 시인님은 강백수 시인님이랑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평생 모실 생각입니다. 요정을 모셔야죠. 네, 강백수 시인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일단 황정권 시인이랑은 다음번에 또 작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아내분께 양해를 구하고 소주 한 잔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작업은 또 다른 분이랑 또 해봐야죠. 요정님이 튕기셨어. 네. 저는 나중에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게 이런 사연이 있는 시였고 이런 사연이 있는 시를 백수 삼촌이 이렇게 만들어줬어 하고 들려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커서도. 예. 네. 소름 돋았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네, 저도 네. 생각이 막 그렇게 드니까. 네, 네. 네. 좋을 것 같아. 그 아이가 이거 내 노래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문장의 소리 신작 코너 문서음감회 2부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일단은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쁘네요. 네. 그리고 노래를 만든다는 게 사실 대중이라는 어떻게 보면 희미한 존재들을 향해서 손을 뻗는 행위였는데 오늘은 또 누구를 위해서 황정권 시인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황정권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요정의 존재를 통해서 그 사실은 아이랑 같이 있으면 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은 밥 먹을 시간, 지금은 뭐 이렇게 기저귀를 갈 시간, 뭐 지금은 뭐 빨래를 할 시간 이렇게 뭐랄까 그 나름 체계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는 거에서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문장의 소리 이렇게 음감이 하면서 아이가 주는 어떤 의미들 그리고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고 그 존재가 얼만큼 뭐 큰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연이 해결된 느낌이에요 지금. 네. 노래를 듣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육아에 지친 마음이 뭔가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네, 빨리 황중권 시인이 아기 조금만 더 키워놓고 좋은 글들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또 좀 있으면 둘째도 나온다. 예, 그 11월 달에 또 둘째가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예, 이 시국에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요정과 애국자를 모시고 네, 문장의 소리 문서음감에 함께했습니다. 첫 주자로 이렇게 기꺼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황정권 시인의 시로 강백수 시인이 만든 노래 고향이면 다 된 거지의 전곡은 방송의 끝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8월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사연과 인상 깊은 신곡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8월 말에 다시 찾아올 문소음감회 다음 주자는 바로 정현우 시인입니다. 정현우 시인에게 사연을 선택당한 작가는 누구일지 어떤 노래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Tchau.